안녕 브이, 들어와. 피자 식겠어. 왔구나. 좋아, 앉아. 이쪽은 록산드야. 우리들 중에 클라우드 경력이 가장 길지.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클라우드의 산위를 들었거든? 그때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냥 공짜 피자나 먹고 나가자고, 어? 기분은 좀 어때? 얼굴은 괜찮은데. 로봇인 것 같아. 생각 없이 그냥 움직여. 나쁘지 않네. 그래서 계획이 뭐야? 마이콜을 기다리자. 시체 냄새는 절대 빠지지 않을걸? 너도 시체 많이 만들잖아. 비결이 뭐야? 세심한 걸 타고나셨어. 당연하지. 내가 세심하려고 얼마나 했으면데? 그건 그렇고, 오늘부터 우드맨이 출근 안 했던데, 어제부턴가? 세상에, 이유가 뭘까? 어디 아픈가 보지. 아니면 로또라도 맞았나? 달여행이라도 갔으려나? 그래, 이유가 있겠지. 그럼 인사는 다 끝났지? 계획을 짜야 혁명도 하지. 행동 지도를 수정했거든. 어떤 돌이든 운동 반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돌이 용병처럼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거 엄청난데? 목수에서 짜가 오르가즘 튜닝하면서 배운 거야? 밖으로 좀 꺼져줄래? 여긴 금연이야. 나중에 환기해. 알았어, 창가에 있을게. 신체가 잘 훈련된 움직임을 실행하는 것처럼 반응할 거야. 이미 톰한테 실험해봤어. 칩의 자극이 모든 자연 반사를 대체하게 될 거야. 즉, 장착하면 사이버 사이코시스를 경험하는 느낌이 들겠지. 뭐, 고객 상대할 때 칩 켠 거랑 똑같은 거야? 좋아. 직접 봐야겠어. 이 말이 왜 안 나오나 했네. 톰. 쿵우 훈련비대에서 추출한 시퀀스 실행해. 쓸만한데 인정할게. 그래, 가부키 시장에 딱 맞겠네. 근데 진짜 작업 이야기를 하려면 내 눈으로 똑바로 확인해야겠는데? 방금 다 봤잖아. 저건 그냥 장난이고, 싸우는 걸 봐야지. 여기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도 하나 모셨잖아? 톰이 어떻게 요리하나 보면 되겠네. 브이? 집 부수지 마, 알았어? 나 여기 좋다고. 그럼 해볼까? 이거 뭔... 듣고 있어? 내 말 들려? 이거 봤어? 나 쩌는데? 어? 저런! 그러게! 그... 운동 좀 하지! 좋아. 해볼만 하겠어. 칩 좋은데? 그럼 시작하자. 엘리트 군단이네. 어깨 셋이랑 태키도 있고. 계획은? 안팎에 경비랑 타이거 클로 애들을 눌러버리자. 제압하고 무장 해제하고 쫓아내면 클라우드는 우리 거야. 수장들한텐 최후 통첩을 보낼 거야. 수익금을 떼어줄 테니 다시는 클럽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이야. 클럽 운영에서 손 떼는 건 물론이고. 그럼 그렇지. 허술한 데다 정신까지 나갔나. 정말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네. 경비를 없애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더 보내면 그만이지. 사토 히로미, 그놈을 찾아야 돼. 히로미란 놈은 어디에 있지? HN 메가타워 아파트 최상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야.
맨날 그 유리벽에 처박혀서 안 나오거든. 내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알아볼게. 잘 풀릴 수도 있겠어. 마이코, 너도 한 배를 탄 거지? 아니면 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겠어? 그럼 어쩔래? V, 톰, 럭산느? 결정했어? 난 생각 좀 해볼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서. 난 언제든 환영이야. V, 넌? 설마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몸 파는 것들 조차고 목숨을 건다는 거야? 나만 믿어, 주디. 이미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고마워. 부탁인데 인사는 나중에 좀 해. 히로미아 약속을 잡은 뒤에 알려줄게. 며칠은 걸릴 거야. 그때 봐. 난 간다. 잠깐. 우리도 태워주면 안 돼? 나한테 말 걸지 않는다면 머리가 지끈거려서 말이야. 시발. 이거 쫄리네, 부이. 그리고 고맙긴 한데 원래 너한테 부탁을 하면 그게 돈을 줘야 되는 거 정도는 알아. 넌 그냥 돕고 싶은 거겠지만 그래도 돈은 제대로 주고 싶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고맙지. 생각도 해주고 좋네. 당연한 거지. 부이, 괜찮은 거야? 부이. 좀 나아졌어. 괜찮아. 왜 그래, 부이? 너 어디 아파? 이블린이 우리를 고용했던 작업 기억나? 내가 훔치기로 했던 렐링 말이야. 그걸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지. 그 바이오 칩엔 결론만 말하면 조니 실버핸드의 구성체가 들어있어. 그 기억 흔적이 내 정신을 덮어쓰고 있고. 그게 진짜야? 나도 아니면 좋겠다. 제발. 제거할 방법은 있는 거지? 포기는 안 했어. 피곤하겠다. 늦었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 가야지. 그렇다면요. 마이코가 히로미랑 약속 잡으면 연락할게. 스타일로 네이비를 모다 지오에
나이트 시티에 진정한 사랑은 전부 뒤졌어. 아내든 남편이든 바람 피우느라 정신이 없다니까. 그렇게 이혼까지 하고 험담만 해내는 거야. 정말 개판이지 않아? 난 너무 충격이야. 하지만 할 건 해야지. 그렇게 이혼당한 남자를 도와줄 기회를 줄게. 이름은 구티에레스야. 우리만 믿고 있다고 보이. 물론 결혼은 이미 파탄났어. 하지만 전 부인이 쓸어간 돈을 되찾아줄 순 있겠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했어.
안녕, 클레어. 이제 곧 결승이야, 보이. 결전의 날이라고. 그러네. 언제 올래? 난 벌써 왔는데. 그래, 그리고 오늘 경기장은 고속도로니까 빠른 차를 쓰는 게 좋겠는데? 네 차로 할까? 비스트로 할까? 내 차로 하자. 오늘 느낌이 좋아. 뭐, 좋지. 출발선에서 만날까? 그래, 거기서 기다려. 이거 진짜 개쩐다니까. 아니 진짜로. 아니 네가 직접 해본 건 알아. 나도 알지. 넌 끝났어, 샘슨. 꺼져, 이 미친년아. 양심도 없어? 전혀? 젖도 없어. 왜? 무슨 일이야? 샘슨, 저 씹새끼가 내가 보내줄 줄 아나? 넌 뒤졌어, 알았어? 네 새 운전사냐?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걸. 클레어는 파트너 목숨을 아낄 줄 모르거든. 이런 씹새끼가! 드니 잘난 남편은 아니지. 운전도 그렇고. 삐꾸 새끼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놔두다 결국 뒤진 거잖아. 그만 인정하시지. 지가 뒤진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했냐? 샘슨, 산소도 아까운 새끼가. 그만해, 클레어.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뒤졌어! 씨발. 그만하라니까. 벌써 열내지 말라고. 걱정 마, 자기. 뭐 좀 부탁해도 되고요? 뭔데? 저 새끼 뒤에 잠깐만 살짝 붙어줄래? 내가 직접 운전했다니까. 만약 우승하면 우리가 천국 구경시켜줄게, 자기. 자, 여러분, 이제 차에 타세요. 상대를 들이받고 머리를 깰 시간입니다. 준비됐나요? 3, 2, 1. 흑회전이야! 꽉 잡아!
붙어! 차가 망가졌나 봐! 세운다! 쫓아보이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저 새끼 처리하겠어! 바짝 붙어! 인생 재밌지, 샘슨? 제발 이러지 마! 아무 짓도 안 했어! 더러운 벌레 새끼가 뭐가 어째? 거기 제발 이 여자 좀 말려봐! 글래요, 미안해! 대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안 죽였어! 아가리 다물어! 그놈이 혼자 죽은 걸고, 씨발! 소용없으니까 닥쳐! 이게 뭔 소리야? 뭐긴 뭐야? 살려고 헛소리 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 주둥이 닥칠했다. 클레어, 잠깐. 얘기 좀 들어보자. 뭐하러? 그게 무슨 소리야, 샘슨? 딘이 결승선 바로 전에 딸 앞지르려고 했는데 그 제어를 못한 거야. 네가 받았잖아. 그게 뭐? 교치가 어긋난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거잖아. 사실이야, 클레어? 그게 누구라도 했을 짓이냐고. 그게 뭐 어쨌는데. 저 새끼가 딘을 죽였어. 저 새끼도 죽어야 돼. 그럼 내가 어쩌라고. 너도 사람들 죽였잖아. 클레어, 그건 사고였어. 레이싱이잖아. 난 딘을 사랑했어. 내 자신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런데 내가 이 개새끼를 그냥 놔줘야 된다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 클레어, 놈을 보내줘. 아, 씨발, 이건 말도 안 돼. 쓰레기 새끼일지는 몰라도 딘을 죽인 건 아니잖아. 저 새끼를 죽여도 나아질 건 없어. 네가 맞을지도 몰라. 그렇다니까. 근데 그딴 건 상관없어. 잠깐, 안 돼. 네 남편은 네 생각처럼 좋은 놈이 아니. 이제 다 끝났어, 군. 가자. 그래. 다 끝난 거야? 아마. 클레어, 괜찮아? 뭐가? 왜? 기운이 없는데. 아닌데. 그게 아무 느낌도 안 나네. 괜찮아. 나아질 거야. 뭐가? 뭐가 됐든지 괜찮아질 거야. 빨리 가서 술이나 진탕 마시고 싶다. 혹시 나중에 또 해보면 어떨까? 같이 레이스라도 뛰고. 됐어, 부인. 레이스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니까. 평생? 그래. 그건 딘과 함께했던 추억이니까. 이번엔 그냥 샘슨을 잡으려던 거.
이제 네 거야. 뭐? 네 차를 주겠다고? 내 차 아니야. 나랑 딘의 차였지. 근데 이제 딘은 없으니까. 잘 지내 보이. 코너링 연습 좀 해. 그러다 가로등 받겠다. 드디어 너한테 빚을 다 갚을 만큼 돈을 모았어. 혹시 모르니까 넣어둬. 나보다 너한테 더 필요할 거야. 뭐 무덤까지 가져갈 것도 아니고. 받아, 빅터. 그리고 돈 한 푼 안 받고 그 일을 다 처리해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임플란트를 좀 바꿀까 봐. 새로 들어온 장난감 있어? 둘러봐.